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무안군 현경에서 해제돼 있는 국도 77호선 구간에 양보차도를 도입해 왕복 4차로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흥과 해남 등 지역 곳곳에서 여름맞이 축제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1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안군이 여름철 천일염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10월까지 13만여 톤의 소금이 생산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국도 77호선 무안 현경에서 해제 구간은 상습 교통체증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농번기와 휴가철엔 더 심각한데요. 양보차도를 도입해 왕복 4차로로 넓히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군 현경에서 해제를 잇는 7.23km의 왕복 2차로. 칠산대교와 임자대교 등이 잇따라 개통되면서 하루 평균 1만 천여 대가 오가는 등 교통량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홀통교차로에서 해제 수암교차로 2.86km의 구간이 가장 심각한데 이 구간에서만 지난 10년 동안 50건의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가 41%로 가장 많고 응급환자 이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 수확기 때나 여름 휴가철에 교통량이 마비된 상태로서 그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때문에 왕복 4차로 확장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은 최근 지역의 요구를 수용해 일부 구간이라도 4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한 양방향 4차로 확장 대신 폭 3.25m의 양보차로를 도입해 적은 비용으로 사실상 왕복 4차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농기계 통행도 분리되고 정체 시 교통 분산 효과,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체 구간 중 신설 구간만이라도 4차로로 반영되어 교통사고 위험성과 교통정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말까지 무안 현경 해제간 도로시설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마칠 계획. 지역 주민들은 2018년 준공된 국도 77호선 무안 현경 송정에서 마산 구간에 대해서도 4차선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올여름 장마가 마무리되고 이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장에는 수많은 관광객과 주민이 찾아 모처럼 뜨거운 여름을 만끽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군 거리 곳곳이 관광객과 지역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마다 손에 쥔 물총으로 시원한 물을 뿌립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핵심인 살수대첩 퍼레이드입니다. 관광객과 지역민 등 만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탐진강에서 시원하게 물줄기가 쏟아져 더위를 식혀줍니다. 아이들은 튜브를 타고 수영을 하는 등 물놀이 삼매경에 빠져들었습니다. 뭔가 좀 없을 것 같은데 많이 화려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랑 와도 재밌을 것 같고 지금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 와가지고 물축제 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처음 타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스릴이 넘쳤고. 8월 6일까지 계속되는 장흥 물축제는 탐진강과 편백숙 우드랜드 일원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축제 수익금은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16회 맞는 물축제에 대한 수익금은 전부 수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뜻으로 수재의용금으로 기부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끝바다의 낭만을 가득 담은 해남 송어해변축제도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찾아온 여름을 즐기고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여름축제가 전남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 8일부터 개장한 전남 지역 해수욕장에 지금까지 14만여 명이 방문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에는 4만여 명이 방문했고 여수 웅천해수욕장에는 2만 천여 명이 방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8월 27일까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안전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 등 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종량제 봉투 임시 판매소와 이동식 분리수거함 등을 확대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소각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휴가철 쓰레기 관리 대책 추진 결과 235곳에서 4,23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무단투기 등 54건을 적발해 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민선 8기 2년차 목포시정은 어떤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뉴스와 인물, 오늘은 박홍렬 목포시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민선 8기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이것만큼은 정말 큰 성과였다 생각하시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지난 1년간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실현하는 데 성큼성큼 다가섰습니다. 역시 사업 추진에는 무엇보다도 예산은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2023년도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까지 포함해서 1조 1712억 원으로 내년에 비해서 5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더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순항 동력을 확보한 것이죠. 특히 국비 확보는 지자체 사업을 지속하는 핵심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 공모 사업인데 거기서도 선정돼서 국비 도비 204억 원을 또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 주 개최지가 목포인데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가을이면 목포에서 제104회 전국체전, 제43회 장애인체전이 열립니다. 전국체전 개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1897년 목포가 개항된 이래 정말로 정부 행사로 또 스포츠 행사로 대규모 행사죠. 목포가 개항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목포시는 온 국민이 함께하는 스포츠 대자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개식, 폐식, 목포 종합경기장을 계속해서 잘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걱정도 조금 있습니다. 숙박비나 음식값, 바가지요금 등은 근절돼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을까요? 100개의 그 숙박업소와 협약을 해서 3,000실 정도는 제대로 확보했습니다. 예약제를. 나머지 또 3,000실 정도를 또 저희들이 그 업주들하고 잘 협의해서 차질 없이 예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또 식당도 착한 가격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박업소 또 식당에는 우리 공직자 1대1로 이렇게 담당제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민선 8기 2년차 목포 발전을 위해 핵심으로 삼고 있는 정책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스마트 그린 산단, 다시 말해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AI, 4차 산업, 로봇이라든가 IT, 이제 융합, 그러한 기술들이 들어가는 그런 업종으로 해서 청년들을 위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약 20만 평을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조성하고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해상풍력 있죠? 해상풍력 산업 플랫폼을 우리 목포의 신항만 고화도에 거기에 건립되도록 이것이 저기 또 해상 풍력 지원 부두도 또 만들고요. 배후 단지도 약 7만 평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서 정말 목포가 해상 풍력 단지의 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여객선 터미널 하면 여객선들을 전부 오고 가지 않습니까? 해상 풍력도 목포 신항만이 터미널을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민선 8기 목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우리 청년들이 찾아오고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또 사업을 하는 그런 젊은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의 3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홍률 목포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부족한 노후 자금을 메우기 위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고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신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전남의 노인 인구 비율은 25.2%. 2017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퇴직한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잦은 병치를 탓에 들어갈 돈은 만만치 않은 데다가 생계에 쫓겨서 노후 준비를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거장하죠. 이래 같이 나와. 퇴직금은 그 돈을 놔두고 뭐 퇴직금을 해갖고 시집자가 다 벌었는데 뭔 돈이 있겠습니까? 전남의 경우 지난해 말 전체 취업자 가운데 50대 이상 비율이 58.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10%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서 최고 20%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만큼 퇴직 이후 즉 소득이 없는 시기에 공백을 메워줄 노후 준비가 부족했다는 반증의 다름 아닙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퇴직자의 37.5%는 재정관리를 하지 않았던 걸 가장 후회했고 일자리 준비 부족 24.5%, 건강과 여가관리 미흡이 뒤를 이었습니다. 때문에 부족한 노후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아 쓰는 주택연금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엔 304건에 그쳤는데 2020년엔 380건, 지난해는 449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올 말까지도 243건이 가입해서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준비하는 게 건강하고 건전한 노후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 탄소 배출을 줄여서 결국은 제로로 만들기 위해 각 분야에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이 주목하는 탄소 포집 기술, CCUS라 불리는 것이 있는데 막대한 공적 예산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지역의 석유화학, 정유, 철강 산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7,726만 톤입니다. 전남 전체 배출량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전략대로면 지역의 기업들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오는 2030년까지 40% 수준까지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화해야 합니다. 여수산단 기업들이 최근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탄소 제로를 위한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GS 칼텍스 등 일부 기업들은 생산시설의 연료 비중을 LNG와 수소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GS 칼텍스는 공동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양산 기술 개발에 착수하는 등 경쟁 업체들 간 전략적 제휴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단 기업들은 CCUS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 활용하는 기술로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남해권, 여수권은 CCUS 기술 중에서도 포집과 활용 기술과 관련된 상용화의 핵심 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단 기업들은 탄소 중립 산업 정책 포럼을 결성하고 CCUS 원천 기술을 확보해 상용화까지 시도하고 있지만 막대한 공적 예산 투입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 상위 주최로 열린 CCUS의 여수산단 추진 전략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이 공유되고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CCUS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관로 개설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또 관로가 위치할 부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사항을 이번 토론회에서 충분히 서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 중립 선도도시 여수로 도약을 선언한 여수 산단 기업들. 하지만 아직 탄소 중립을 준비하는 국제사회와
보폭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적잖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순사건특별법이 개정돼 1200여 명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선 제도 개선과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됐던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당시 위원회는 여순 사건과 관련된 123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라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들 역시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과거 진화위 조사에서 피해자로 확인된 1200여 명에 대해 별도의 신고 없이 희생자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심사 대상이 줄어들면서 희생자 결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큽니다. 7천 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요. 240건뿐이 지금 현재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1200명이라면 아주 큰 숫자고요. 이와 함께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조사 보고서에 피해자로 이름을 올릴 경우에도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신속한 무죄 판결을 위한 직권 재심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들은 길게는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히 유족들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획단 구성과 위원회 차원의 직권 조사를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제도 개선과 인력 충원을 위해 내년 여순사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82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50억대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원안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가 내년 10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늦어지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신안군 아페도 송공항에서 300톤급 여객선이 경사진 부두에 얹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승객 등 13명을 구조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폭염이, 밤사이에는 해안과 도심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에 건강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으로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국지적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이 인접한 곳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낮 동안 목포 33도, 함평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높은 습도가 체감 더위를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남해안도 한낮 기온 해남과 강진 34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무덥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30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전해 상해안에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만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치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낮 12시 35분입니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되겠고요. 소나기 소식도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와 출발! 스타쌤이 팍팍 밀어주니까 초등학생 누구나 앞서가는 즐거움. 배터리가 다 되어 쓰러진 가슴 아픈 사건이군요. 하지만 에너제이저 얼티메이트 리튬을 만나면 아주 오래가죠. 최고 9배도 오래가는 에너제이저 AA 건전지. 사건 해결 완료.
가볼까? 가득가득 완전 이득. 인크레더블 캐스퍼. 자립 준비 청년을 우리는 응원한다. 홀로 어른이 되어야만 하는 청년들일수록 믿을 수 있는 어른은 필요하니까. 우리 금융그룹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멘토링을 시작합니다. 자립이 고립이 되지 않도록. 홀로 서기? No! 함께 서기.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금융그룹.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